이번 회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이 서비스의 취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 9,005원, 2인 가구 122만 4,252원, 3인 가구 158만 3,755원, 4인 가구 194만 3,257원, 5인 가구 230만 2,759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양 의무자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기서 부양 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 방안 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는 12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볼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신청 online.복지로.go.kr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고요. 둘째, 시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해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셋째, 시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관련 사이트는요. 보건복지 콜센터 www.129.go.kr입니다.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해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 복지 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이고요. 앞으로 바뀌는 것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